왜 친구한테 이렇게 좀 어필을 해야지. 너무 많은 회사 제품을 다 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아, 자, 그냥 그 아마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오늘 깔끔하게 딱 짧은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잘하셨는데 그건 이제 강의 스타일이고 이제 쇼호스트 스타일은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또 강사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프닝을 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을 사실 때 성분 보고 사세요? 그냥 사세요? 보고 사시죠. 그러면 대부분 화장품의 성분에 맨 앞에 있는 성분이 뭐예요? 정제수예요. 그게 제일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양부터 해요. 순서가요. 화장품 성분표 보는 순서가 들어가 있는 양 순서예요. 맨 꼬라비에 있으면 제일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EGF가 들었다. 그러면 EGF는 어디에 있을까? 맨 꼬라비에 있을 거야. EGF는 금보다도 비싼 성분이니까. 근데 들어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정제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정제된 물. 정제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화장품은요. 녹차 발효. 녹차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녹차를 발효한 그런 발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고. 엄청 좋겠죠?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화장품이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름은 가면 어떻게, 같은 얘기라도 그럼 좀 확 들어올 거예요. 아까 정제수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정제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녹차 발효수가, 맞나? 이중 녹차 발효수라고 그랬나요? 그것도 일중이 아니라 이중 녹차. 그러니까 두 번 발효했다는 거죠. 한 번 발효한 게 아니다. 대단하죠.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그것만으로도 저는 화장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좀 더 정성을 들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쓰는 화법이고요. 앞에 정보를 주거나, 살짝 정보를 주거나, 궁금하게 만들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만드는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